오늘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어제보다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창원과 진주 모두 13도가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고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현재 감기 가능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거창은 영하 6도에서 시작했는데 최고 기온은 11도로 무려 17도나 크게 벌어집니다. 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이렇게 깨끗한 하늘 표정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 김해는 0도, 양산은 영하 1도에서 출발을 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안이 14도, 김해는 13도로 어제보다 5에서 6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낮 동안에는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사천이 13도, 합천도 1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네, 앞으로 기온은 쑥쑥 오르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일요일 오전쯤이면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